불판에 올라갔을 때 그 진가 제대로 발휘하니 식욕 자극하는 소리와 먹음직스러운 빛깔 뽐내는 양념갈비 앞에서 그대로 무장해제된다는데 소문 자자한 녀석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한 고고 PD. 와 싸다. 자석에 이끌리듯 줄줄이 줄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가게 안은 먼저 찾아온 손님들로 아주 북새통입니다. 끝나셨네요. 고기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손님들 불판 위에 가득 양념갈비 올려 굽기 바쁜데요. 약간 저 까만 게 생겨야 돼요. 가시네 색깔을 입은 양념갈비의 자태 눈치가 절로 납니다. 입이 쫙쫙 달라붙는 양념갈비의 맛. 고기는 역시 쌈에 싸서 먹어야 제맛이죠. 두 개씩. 상추쌈 위에 고기 한 점. 아니 여러 점을 올려 우리 미어져라 밀어넣기 바쁩니다. 갈비가 앞에 있는데 돈이 쉴 수가 있나요? 양념으로 정력이 크고 맛보는 매력. 우와. 역시 갈비는 뜨대죠 아닙니까? 여기 축구하고 와가지고 짬 쫙 빼고 여기 뜨대 쫙 빼고 그냥 아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다 말고 갑자기 고기의 냄새를 맡는 손님들. 자리를 고기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가스불이 수창이 납니다. 수창이요? 가스불로 굽는데 양념갈비에서 수창이 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3,900원 양념갈비에 숯불? 의심 많은 고고 PD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양념갈비를 손님에게 바로 드리지 않고 직접 굽기 시작하는 주인장.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머 연탄이네요. 저희가 연탄에 초벌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고기를 초벌한다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것도 수태도 해봤거든요. 다 연구를 해봤는데 수태하는 것보다는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연탄에 하는 게 더욱더 맛있더라고요. 연탄으로 초벌해서 고기의 육즙은 가두고 갈비 맛은 더욱 살려준다는데요. 초벌 구이뿐 아니라 맛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 고기도 늘 세심한 신경을 쓴다는 주인장. 양념을 입히기 전에 진공 상태로 3일간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진공 숙성이 끝나면 갈비에 일일이 칼집을 내는 주인장. 여기에 맛의 비법이 있답니다. 고기에 칼집이 내야지 양념 같은 경우에 속까지 잘 익기 때문에 저희가 칼집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까지 간까지 다 배이게 하려고 칼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씹을 때도 식감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세밀하게 칼집을 낸 돼지갈비는 사과, 양파를 갈아 넣어 천연 단맛을 더해주고요. 주인장표 특제 간장 소스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3일 동안 숙성해야지 고기에 간이 잘 배면서 그때 딱 간이 딱 맞습니다.